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채집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외국 밀리패드를 직접 번식한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완전 29년 동안 처음 보고 처음 번식한 친구들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한국의 밀리패드인데 야 이거 예상외로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제가. 짜잔. 자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리가 많고 큰 밀리패드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채집을 갔다가 엄청 많이 잡았어요. 한 열몇 마리 잡아왔는데 깨비도 주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지금 대여섯 마리가 있어요. 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얘네도 똑같이 톡톡밥이랑 썩은 낙엽 같은 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보세요. 애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뭉켜지고 있네요. 야, 이거 보세요. 짱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지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밀리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더 작습니다. 훨씬 작은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친구는 우리나라 토종 거절입니다. 그 슈퍼미럼 말고 일반 미럼인데 거절이 성충들이 동면을 막 하더라고요. 단체로 동면을 많이 해서 이 친구들도 번식하기 위해서 한 열몇 마리 잡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채집이 되었던 바로 한국의 메가볼. 메가볼입니다. 야 너무 작아. 야 힘 조절이 안 돼요. 짜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의 문양이 굉장히 이쁘죠.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성장을 하는데 얘네도 밀리패드와 같이 유기물들이나 썩은 톱밥을 이렇게 많이 먹고 이끼 같은 것도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비바리움 있죠? 베이모스님한테 선물 받았던 이런 비바리움에도 이런 노래기들을 넣어서 키우게 되면은 썩어가는 노폐물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켜준다고 해요. 지금 한 4마리 정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방금 꺼낸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자 지금 한 마리는 더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3마리가 있는데 너무 작죠? 자 이런 친구도 있다라는 거고요. 썩은 나무 안에서 채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은 제가 저번에 밀리패드 짝짓기도 이렇게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얘네들은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 새끼들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작죠? 몸이 지금 상태에서는 하얗고 발색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부분에 더듬이랑 눈이 있죠. 굉장히 귀여운데 얘네들은 이제 탈피 횟수가 되게 많아서 금방금방 성장을 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효톱밥을 많이 먹고 야채도 먹긴 하지만은 구속된 발효톱밥을 주시면은 사육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우연치 않게 이게 산란을 받아서 키우게 됐는데 한 대여섯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분양 목적이 아닌 이벤트 그리고 제가 한 두 마리 정도는 직접 한번 사육을 한번 해보려고요. 야, 자, 이 친구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들이 공벌레 친구는 거의 준성체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와, 씨알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고 춥기 때문에 크기가 크면은 동면 취하는 게 힘들어서 대체적으로 작은 것 같기도 해요. 와, 근데 얘네 되게 귀엽다, 생김새가. 와, 이거 더듬이 봐봐. 자, 등에 여기 보면은 등에 일자로 있는 게 저게 기공이라 해서 기공에 연결되어 있는 숨구멍이거든요. 저게 혈액 전달도 하고 굉장히 사람으로 따지면 폐 같은 역할을 해주죠. 야 어떻게 이렇게 나왔니? 걸어가는 거 봐봐. 자, 이 친구들은 일본 40만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몇 마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나마 커졌는데 발색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 키우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많고 흥미로운 부분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구데기처럼 생겼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이 거의 20cm까지 커지는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 세상에서 가장 큰 밀리패드가 될 거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밀리패드, 공벌레, 노래기들이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1월 6일날 인도네시아 가는데 가서 직접 한번 채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